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던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이 헬라적 언어의 의미로 본다면은 이 견딤은요, 환경적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의 표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배신과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무관심하시고 회피하심으로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날을 생각해 볼까요?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믿을 놈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주님은요,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시죠.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굴복하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복수하지도 않으시면서 견뎌내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